야, 최두열 뮤직 트래블 님이 네. 2만 원을 쏴 가시면서 양주는 건네 감소에 보관해야 된다라면서 차 트렁크 평균 온도 40도 이상이라고 빨리 아, 꺼내라고. 걱정하지 마시오. 트렁크가 아니라 뒷좌석에 있습니다. 그건 아니었잖아. 요즘 날씨가 30도예요. 아, 오죽 걱정되셨으면 저 얘기를 저 말씀을 내가 마실 것도 아닌데 뭔 상관입니까? 뭐, 포문을 열었죠. 그리고 최상목 특검국 같은 경우에도 숙려 기간 같은 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네. 대표적으로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그냥 네. 뭐 네. 아, 단 한 순간도 지체할 생각이 네. 없던 거 아니에요? 언론에 언론에서 이렇게 뭐 딴지를 거는 게 원래 20일 숙려 기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최상병 특검법 법에 지금 상정된 지가 언제고? 그럼요. 이미 다 국회 본회의까지 거쳐서 올라간 거 거부돼서 다시 다루는데 숙려 기간 왜 필요하겠어요? 그건 예외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네. 조항이 또 있잖아요. 네. 그걸 패스할 수 있는. 네, 충분히 네. 필요한 기간 다 거친 겁니다. 그거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어. 내지 겁이 차에는 양주처럼. 10초가 될지언정. 빨리 꺼내야 돼요. 오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침 네. 끌고 왔으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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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싸놨겠다 이러면 안 돼요. 제 차들은 양주. 그냥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으면 안 됩니다. 싱싱한 거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. 일주일 내내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진짜 나 안 줘도 좋으니까 빼놓고 가라. 형 줄게. 오늘 가져갈 수는 있어. 근데 주면? 아유 좋다.